통해 선문대와 신흥축구부 대신대의 맞대결. 역사는 다르지만 간절함은 똑같습니다. 약속의 땅 통영 제19회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한산대 첩기 16강 선문대학교와 대신대학교의 경기 산양 스포츠파크 5구장에서 먼저 선문대학교의 베스트 11 살펴보겠습니다. 최재용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동화 골키퍼 정성우, 김정경, 김하민, 강희수, 오하종, 나승훈, 박경섭, 정원택, 김우진, 이은표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건욱 감독의 대신대학교입니다. 이성현 골키퍼 황인규, 신원상, 정민철, 정상, 오한울, 정선우, 김승환, 유한서, 서태룡, 김창현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자, 8강을 향한 티켓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된 대신대학교가 붙게 됐습니다. 이제 경기가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16강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하늘색 유니폼의 선문대학교, 화면 오른쪽 빨간색 유니폼의 대신대학교입니다. 진출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시작과 함께 기회를 맞고 있는데 오른쪽 슛! 키퍼 막습니다. 이를 상당히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직접 돌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띄워줍니다. 키퍼 맞고 뒤로 흐릅니다. 여기서 코너킥 기회 얻고 있는 선문대 세트플레이 기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니어포스트 맞고요. 흘러나가면서 다이빙 에러 들어갑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강희수, 선문대학교가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페이크 동작 주고 띄워줍니다. 자, 약속된 세트플레이 뒤쪽에서 높게 띄웠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좋고 김하민이 네 짧게 가면서 주고받고 헤더 골! 약속의 세트피스 이번에도 터졌습니다. 나승훈의 헤더 득점. 가운데로 신원상 다시 서태령 내줍니다. 흘려줬고요. 오른쪽 땅볼 아직 살아있습니다. 백힐 이후 슈팅 막힙니다. 대신대학교도 작품을 팀임에도 불구하고 최건욱 감독이 팀을 잘 꾸려왔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먼 거리 슛 왼쪽으로 올랐습니다. 공간이 생기자 뒤를 봤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됩니다. 선문대학교와 대신대학교의 전반전은 선문대 2대 0 리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하민 선수의 세트피스 능력이 정말 절정에 달하게 되면서 김하민 선수의 발끝에서 조심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대신대학교의 선축으로 이어집니다. 선문대학교가 진영 오른쪽, 대신대학교가 진영 왼쪽에 위치를 합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왼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립니다. 헤러! 오! 옆으로 갑니다. 대신대학교의 결정적 스페인의 2부, 3부, 4부 리그와 MOU를 체결하면서 또 대신대가 활발한 교류도 이어가고자 하고 있고요. 뒤쪽 크로스! 아하! 머리에 맞았지만 정민철 선수의 헤러가 빗나갑니다. 원터치로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자 앞으로 내줬습니다. 연결됐고요. 박스안 슈팅 막힙니다. 멀티골을 노려봤던 나승훈 김하민 내줬습니다. 자 왼쪽 공간 많은데요. 가슴으로 봤습니다. 떨고 났지만 그대로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박기원 공 잡습니다. 오른쪽으로
원터치 패스 연결됩니다. 땅볼 어 들어갑니다. 김진현이 득점. 3대 0까지 스코어가 벌어집니다. 선문대학교가 자랑하는 측면 공격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프리킥을 다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곧바로 찍어찹니다. 가슴으로 받고 자 찔러줍니다. 박스 살아있습니다. 왼발 골 박중현 기어코 네 번째 득점을 만듭니다. 후반전 교체 투입된 박중현 선수가 최재형 감독의 믿음에 부합합니다. 많은 선수들을 육성해냈기 때문에 대신대학교의 미래 역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텝 오버 이후 찍어줬는데요. 헤더가 빗맞았습니다. 서문대학교의 골킥 압박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길게 측면 봅니다. 빠릅니다. 김정경 김정경 왼쪽으로 자 내줬는데요. 뒤편 떴습니다. 박기원의 슛이 높이 흘렀습니다. 찍어찼는데요. 수비수의 헤더 좋은 태클 자 기회 있습니다. 왼발 슛 키퍼에게 흘렀습니다. 정용훈의 과감했던 슈팅 대신대학교에게 필요했던 개인 능력이 출중하거든요. 자 앞쪽에서 잘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상 과감하게 해야죠. 정상 정상 끝까지 갑니다. 정상 아하 정상을 향해서 갔던 정상의 드리블 엄청났는데 있는데 결국은 안 뺏깁니다. 자 지금도 자 거센 상황에서 이번엔 끌어냈어요. 대신대 슈팅 각도 있습니다. 왼발 하하 키퍼 정면입니다. 오한울 선수가 한 추가 시간 1분은 모두 지났습니다. 양 팀의 경기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선문대학교와 대신대학교의 8강행을 향한 16강 경기 결국 8강에 진출하는 한 팀은 선문대학교가 됐습니다. 선문대학교가 세트피스에서의 강점 또 지공 상황에서의 세밀한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4대 0이라는 스코어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대신대학교 역시 큰 점수차로 패배하긴 했지만 신흥팀다운 패기를 보여주면서 멋진 경기력을 이번 대회 내내 보여줬습니다.